지금까지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면서 중국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설정해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점을 오늘 안세영 교수님 갖고 계시는 지혜를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은 명확하지만 조금 더 그동안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베이징에 가서도 중국의 지도부, 오피니언 리더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워싱턴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예. 그제 느낀 게 이제 두 나라하고 다잘 지내야 돼요. 예. 잘 지내야 되는데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 지금 국제 정치 상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화제국하고 미국하고 미일 동맹이 자꾸 헤지모니 게임을 해가지고 충돌한다. 주권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일 동맹 편에 서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항공모함 6척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보고 뭐라 했냐면, 태평양을 넓으니까 반으로 나눠 갖자 그랬어요. 중국이. 그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태평양 지도를 보시면은, 진짜 태평양을 중국이 반으로 나눠 가지면은 한반도 해역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 활동 공에 들어갑니다. 중국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중국이 쉽게 말, 그러니까 우리 사드 사태 때 중국이 뭐 다행히 보복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주한미군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한국,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들면 인천 앞바다에 항공모함 한 척, 부산 앞바다에 항공모함 한 척, 속초 앞 항공모함까지는 대한민국 해상 봉쇄됩니다. 꼼짝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토 분쟁이지 않습니까? 청천간 이민은 700년 동안 중국 땅이었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역사적 종주권에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중국의 고토회복, 남중국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이변 사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슬며시 청천강 이북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60만 대군으로 못 몰아냅니다. 그 중국군을 암덕강 부근 못 몰아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스텔스 비행기 갖고 이지스함 가지고 중국군 못 당합니다. 결국은 그걸 몰아낼 파워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만큼 한미동맹밖에 우리한테 없고요. 필요한 게 그렇죠. 없는데 저렇게 한미동맹의 뭐 가치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 이야기가, 안 교수님, 만약에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반도에 미군이 없으면 중국을 우리가 아주 하대하고 옛날 소국처럼 다룰 겁니다. 하대가 아니죠. 그냥 합병을 미국 시켜버리겠죠. 없는 한반도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 이제 다음 이야기가 가치 사슬이죠. 대영제국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 되려면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보편적 가치, 글로벌 밸류를 창출해야 됩니다. 대영제국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프리덤, 자유. 그 일종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어야 소프트 된다. 파워를 가는데, 그러면 중화제국의 글로벌 밸류는 뭐냐? 없지. 위대한 중화제국, 중국 뭐?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없죠.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거고. 또 재밌는 거고, 미국은 전 세계에 70개국 이상의 동맹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패권 국가가 지 혼자 잘나서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되려면 다리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맹국가가 될수 있는 것은 보편 가치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주변 국가하고 다 영토 분쟁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지도자가 그러더라. China is our enemy 딱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 야, China 옛날에 너 미국 그 같이 손잡고 미국하고 싸우지 않냐니까, 베트남 사람이 뭐라냐면, China was our friend in the past, but China is our enemy now. 왜 그러니까? 남중국의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런 거 탐욕스럽게 영토하니까 자꾸 적을 맹기는 거예요, 주변 국가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국이 동맹국가 딱두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두개 있습니다. 북한하고 파키스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공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차이나 리스크가 큽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과 탈출 시작하면은 저 중국 경제 제가 보기에는
스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가지고 이제 1차 그 탈출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번에 우한 사태가 발생하고 가속화된 거죠. 예. 하고 나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방송 보고 댓글 남긴 걸 보면은 예. 탈중국을 아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아마 기업인들은 이제 차이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계산해서 아마 생산 기지를 이동시키는 이미 그런...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우리 기업 나가 있고 예.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전공이 국제 통상인데 FTA 제 전공이요, Free Trade Agreement 예. 제 전공인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 이익 관점에서 Free Trade Agreement를 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 애들은 정치적인 목적 알고 FTA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그 정부 관리 고위층을 만났더니 저는 중국말 못하니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Professor Han, sometimes China, 우리는 political FTA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하고 FTA 한 거고, 아세안 국가 이제 동남아 거하고 한 건데, 이 동남아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때 중국이 대폭 양보를 해줬는데, 뭐 어떻게 양보를 관세를 확 낮춰준 거예요. 관세를 낮춰준 거고, 제조업이고 농산물을 낮춘 거예요. 농산물은 이제 동남아 바나나 들어오게 맹기고, 이게 베트남에 동남아 중국한테 제조업 관세를 낮춘 게 뭐냐면 중국의 속셈은 중국의 공산품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에 팔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대일로 정책 있잖아요. 중국 운남동 남쪽하고 뭐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고속도로 다 깔아놨어요. 이제 중국의 상품이나 중국의 세력을 그쪽 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 이거 완전히 웃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자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기업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떠나는 건 좋은데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을 놓치기 싫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중국이 맹기로는 FTA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낮은 관세 때문에 베트남하고 라오스 생산해도 중국이 1대1로 맹기로 고수천수로 물류로 들어가면 되고 또 관세율도 낮췄으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참 재밌어요. 국제관계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는 결과가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자기가 베트남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맹긴 건데 자충수를 둔 거죠. 자충수를 둔 거예요. 어쨌든 참 오늘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안세영 교수님이 갖고 계신 지식하고 또 정보 그리고 해안이 큰 역할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